최근 증시 그리고 다음 주까지 어떤 업종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될까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업종 이제 엔터주인데요. 엔터주요. 일전에도 말씀드리긴 하였지만은 엔터주 사실 지난달 하이브의 단체 그룹 활동 중단 이슈로 인해서 하이브뿐만 아니라 엔터 3사들도 상당히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컸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엔터주 전반적인 센티 하락을 갖고 왔던 부분과 함께 6월달 시장의 하락폭과 함께 조금 더 큰 낙폭이 있었던 업종으로 비춰지고 있고요. 이제 그렇지만 실적 2분기에도 상당히 좀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엔터주의 실적 같은 경우 영업이익 기준 이제 1,300억 정도 엔터 4사 합쳐서 이제 그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도 YOY 기준으로도 상당히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와 SM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부합할 정도 JYP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YG 엔터테인먼트는 소폭 하회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이제 실적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러한 분위기는 1분기 때는 엔터주들이 비성수기였습니다. 그러나 2분기에 들어서는 해외 콘서트를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고 YG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하고는 2분기부터 해서 해외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BTS의 라스베가스 콘서트가 있었고 JYP는 이제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키즈의 일본 콘서트 그리고 SM 슈퍼주니어 NCT 등이 일본 공연 등이 있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이제 블랙핑크가 하반기에 8월 컴백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하반기로 가실수록 이제 신작 발표와 함께 콘서트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것과 함께 최근 이제 BTS의 단체 그룹 활동 중단이 사실 엔터사들에는 좀 큰 치명적인 단점인데요. 이런 단체 그룹 활동이 솔로 활동으로 잘 전환되는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YP의 트와이스 나연이 솔로 앨범을 출시를 하였고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이제 빌보드 차트에 오를 정도로 좋은 순위를 기록하였고 BTS의 J-HOPE도 싱글 앨범을 낸 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점도 좀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리님, 이전에 굿모닝 세븐에 나오셔서 그 하이브 추천 한번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때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BTS가 제가 그때도 그 질문 드렸던 것 같아요. 군대 가는데 어떡하냐, 네. 주가 좋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살짝 올라왔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의 활동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 아티스트 하나만 보고 가는 기업이 엔터 기업이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선택을 하면 좋을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은 기업을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중 이제 엔터 4사 중에 JYP이고요. JYP요. 네. 네. 일전에 말씀드렸던 하이브는 이제 BTS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추후 하이브가 이제 BTS 솔로 활동과 이제 군복무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YP를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는 2분기 실적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매출액이 약 7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200억 정도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음반과 음원 매출은 2분기 트와이스 나연과 스트레이키즈 일본 앨범 판매만 있기 때문에 전분기와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할 전망이지만 이제 콘서트 같은 부분들이 2분기에 들어서서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오프라인 콘서트 숫자는 줄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모객 활동 기준으로는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3분기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있지 트와이스 등 주요 아티스트들이 컴백들이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들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솔로로 이제 나연이 데뷔를 한 만큼 각 멤버별로 또 솔로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과 유닛 활동들이 또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본격화 활동이 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아티스트인 있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에서 콘서트를 시작하여서 미주 활동을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고 니주 같은 경우에도 미주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니주는 일본 공연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엔터사들은 이제 본업 활동, 연예인들의 본업 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실적과 함께 JYP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디지털 콘텐츠 매출 확대를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어유, 뭐 네이버 제페토 그리고 지금 최근 상장 4x4 그런 이제 디지털 플랫폼 NFT 메타버스 관련 회사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까지는 이제 메타버스 시장 그리고 NFT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이 좀 하락한 것과 동시에 네. 그러한 부분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JYP는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본업과 플러스하여서 추후 어차피 이제 NFT와 메타버스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JYP가 신사업까지 잘 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SM에서 에스파 걸그룹이 컴백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돼서 만약에 뭐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뭐 JYP 엔터라든지 뭐 YG 엔터 같은 경우는 좀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시초가 공약이 사실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다음 주가 되면 오히려 뭐 계좌가 파란불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아,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스파 컴백을 하게 될 경우 사실 하이브가 단체 활동을 중단했을 때 엔터 전반으로 실적이 주가가 하락했던 것처럼 네. 에스파가 컴백을 해서 잘 된다고 하면 엔터사들의 전반적인 또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제 목표가는 6만 원 말씀을 드리고요. 선절가는 4만 5천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에 대한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헤지가 되는 업종이 엔터 업종이고 K-POP 최근에 들어서 인기가 나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JYP 엔터에 대한 투자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6만 원대까지 보면 된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